조용히 좀 해. 어, 그래. 진짜 성격인데? 나는 비열하고 찌질하고 쓰레기 같지만 알고 보면 굶는 순치란 안 보이냐. 예! 이태원 클라스 거기 장난 아니잖아. 야, 그럼 니들이 생각하기엔 니들 중에 누가 제일 못했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학주가 제일 못했지. 나 여자는 안 때리거든. 부부의 세계를 봤는데 아, 나는 그래도 뭐 갑질을 많이 하지만 얘는 여자를 때리더라고. 넌 죽였잖아. 맞아. 난 여자는 안 때려 그래도. 야, 죽였다! 죽였다!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그거 뭐지?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피치 못할 사고였고. 나는 보현이 캐릭터 보면서 그 닭 잡는 씬 있었거든. 아, 눈물 흘리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없었어. 진짜 살생하는 건데 실제로 닭 100마리가 있었어. 닭 100마리를 한 8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거 어떻게 찍냐 앞이 막막했지. 근데 한 마리 닭 캐스팅을 잘해서 얘는 살짝만 쥐어도 소리를 지르고 살짝만 쥐어도 죽은 척을 하고 이러는 거야. 연기 잘해. 닭이 다 했어 연기를. 그래서 그 100마리 중에 개만 픽해서 항상 유재명 선배가 잡고 나도 빅스는 척만 하고. 아, 그럼 닭이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소리가 이 닭은 엄살을 심해서 털을 살짝만 만져도 소리를 지르죠. 그렇지, 그렇지. 그럴 거면 그냥 그 인형으로 하면 됐잖아. 그 인형 뭐야. 뭐랑 살짝 닮았는데. 그거 이렇게. 살짝 닮았지? 그걸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 비슷하다, 비슷하다. 너랑 많이 닮았다. 누가 더 못됐어? 하나는 진짜 봤을 내가 봤을 때? 극중에서. 내가 봤을 때 학주지. 아, 그럼 여자 때리면 안 돼. 아니, 학주 봤을 때 학주 쓰레기 중에 어떤 신이 제일 쓰레기였어?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 진짜 끌고 가는. 너무 쓰레기야, 진짜. 그치. 하면서도 막 마음이 좀 그랬어? 좀 이거 왜냐면 좀 세게 했어야 되는 거 같아. 물론 합이지만. 합이야. 합의를 봤다고 그래서? 아니 합이야. 합을 맞추는 거야. 나는 때리고 나서 합의를 봤대는 거야. 아니야. 거절했었어야지 학주야. 그런 연기는. 너는 큰 연기자가 될 건데. 아니 학주야 봐봐. 그러면은 그 연기하는 날은 다 그 연기 촬영 장소에서 역에서 보여줘야 될 표정으로 다녀? 그러진 않지 않을까? 응, 그러진 않지. 형도 랩에서 그렇게 한다고 돌아다닐 때 안녕하세요. 화나는 차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셋이 왔어. 아저씨 반갑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아프게. 아니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표정을 막지진 않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혼돈돼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은 적 없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 박서준, 서준이랑 이제 경찰서에서 대립하는 씬이 있어.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큰 건지 작은 건지. 보조 출연자 두 분 세 분이 들어오셔서. 야, 장군은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좋은 건지 내가 잘한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 다른 면을 본 거 아닐까, 너에 대한? 극중이 아니야. 연기 말고. 컷하고 나서의 너의 모습을 본 거 아니야. 연기 말고. 근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경찰서 씬은 진짜 너 얄밉게 잘했거든. 그치, 그 씬이 약간 좀. 나 지금 어느 정도 나면 이렇게 셋 보고 있다가 보현이가 얘기하고 나 보면은 내 살짝 눈을 계속 피하고 있어. 일로 피하면 학주, 일로 피하면 하나. 계속 피하고 있어. 그것도 그럴 만한 게 학주가 들은 얘긴데 방송만 해. 평상시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대. 근데 거기서도 오해를 많이 받는데. 진짜? 그렇다니까. 그 어린이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래. 그거를 이렇게 했다가 책 제목이 이웃집 마법사인데 이제 댓글로 사는데 이웃집 살인마를 읽고 있더라고요. 야. 아기적인 괜찮아. 아기적인 괜찮아. 눈 옆에 이마 쪽에 박성웅도 좀 있고. 박성웅도 있다. 그러면 가족들은 뭐라고 하셔? 우리 부모님은 약간 그 무뚝뚝하신 편이야. 좋아하실 만도 한데 1회부터 8회, 9회까지 나왔는데도 막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10회 딱 끝났는데 갑자기 깨톡 프로필이 내가 돼 있고 이태원 클라스가 돼 있고 클릭하면 노래가 나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내가 왜 갑자기 안 하다가 10회가 지났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1회부터 9회까지는 이제 너무 쓰레기같이 연기를 해서 아들이라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 믿으시는 분들. 엄마한테 막 해코지를 할까봐 안 하다가 10회 죄값을 치르고 교도소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연민이 좀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 연기 잘하더라. 죄값 치르니까. 부모님이. 죄값 치르니까. 무슨 어머니가. 학주는 부모님께서 부부의 세계 보실 거 아니야? 보시지. 어머니는 그
그냥 집에서 보는 표정인데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상시 모습이야. 평상시 내 아들인데. 내가 엄마가 모르는 평상시 모습인데 왜 사람들이 무서워. 내 아들이 가장 선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죄냐고.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어떤 그렇지. 반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뒷얘기야. 본인은 실제 촬영장에서 박서준을 그렇게 안 좋아했대. 그 소문 많이 났어. 많은 분 떨어지요. 그 소문 많이 났더라. 안 좋아한다고 진짜. 서준이하고 분량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했나 봐. 그렇지. 나는 설이 이제 JTBC 드라마 이제 사이에서 여기. 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제 서준이랑 동갑이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내가 악역 연기를 할 때 너무 나는 덜 찍었다 생각을 하는데 빨리 오케이가 나는 거야. 감독님이? 왜, 왜, 왜. 나는 이제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담신 넘어가시니까 서준이를 찍을 때는 엄청 오래 찍거든. 아 봐라 봐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많아. 그 친구는 그 대본의 모든 게 다 박서준이야. 박세로이야. 그런 부분에서 아 서준이는 너무 오래 찍으시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와 이거 무섭구만 약간 있네 계속 그래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응원이 있네 에피소드 계속 진행시켜 그랬더니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준이 있는 앞에서 아니 보현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딱 한 번에 끝나겠어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해서 가거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준비해서 이걸 하고 이거 여러 가지를. 박서준 씨는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온 게 아니라. 그냥 가는구나. 자기 준비돼 있는 배우인데. 아, 연기는 내가 좀 낫다. 그럼. 서준이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 그게 넘사벽이야 걔는. 근데 둘이랑 실제 친구지 동갑이지. 박서준이랑 동갑이야. 엄청 친해. 바로 집 건너편이고 친해. 최 일주일 전에도 만났고. 야, 드라마 끝나고도 우린 다 같이 자주 왔어. 나는 진짜 약간 오디션을 볼 때도 사실 서준이 걸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어. 드라마 오디션을 볼 때. 아,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를 하기 전에 다른 드라마에서 이제 막 쌈마웨이나 이런 오디션을 서준이 대본을 오디션을 많이 봐서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우러러 보는 게 있어. 뭔가를. 그 서로 오해를 다 풀었어. 풀었어. 여기는 왜 안 나온다? 진짜. 아니, 고현아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온대? 서준이? 너가 그래. 박서준이 나오면 너가 안 나온다 그랬다며. 내가. 그런 얘기도 돌잖아 지금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봐야 고민하고 있는 거야. 돌더라. 지금 보현이 진짜 살짝 짜증나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 아니, 근원이 나오고 있어 지금 살짝. 그래. 넘어가자 다른 얘기 하자. 걷어서 들어가겠어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하나는 악역할 때 하나만의 특유의 표정이 있지. 아 있지. 표정? 다 근데 공통된 게 눈에 힘을 조금 오히려 주는 거보다는 힘을 좀 풀지. 아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세게 준다. 이렇게 하면 귀엽지 사실. 근데 그냥. 풀린 게 눈. 입술 살짝 올라가서. 맞아. 그래. 아니 세 명 다 연기를 이렇게 진짜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냥 착한 대사도 악역 톤으로 할 수 있어? 나쁜 톤으로? 아 재밌겠다. 악역의 톤으로. 오, 야, 죽으러. 야, 이거 정우성 형 대사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할까? 아, 이건 근데 나는 눈빛으로 많이 해서. 자, 스탠바이. 이거는 뭐 그냥 눈빛. 시작할게요, 조명. 조용. 다 조용하고 있네. 자, 집중할게요.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스탠바이. 액션.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살짝 웃는 게. 잠깐만! 지금 무서운 연기하는데 누구야? 방송반에서 누가 잘생겼어. 누구야? 누구야? 하신 좀 보이지 마. 지금 몰랐어! 분명 무서운 연기하고 있는데. 보이네 이거 거의 곰나라한테 하는 느낌의 대사 아니었어? 거의 비슷하지. 곰나라한테 할 때. 반역방이야. 난 진심인데 약간 그게 무섭다. 하나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니 여자 내가 힘들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네 사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마시자.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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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학주. 학주는 이거 해봐. 이거 명대사인데. 아 이걸 하자 이게 웃기겠다.
너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진짜 지켜주고 싶게. 오, 제발. 멋있다. 근데 되게 멋있었어, 근데. 멋있어. 야, 멋있긴. 시크하잖아. 너 왜 맨날 이런 데서 자고 있어? 지켜주고 싶게. 제가 직접 민박으로 진행시키게 해줘. 다른 데서. 하나가 하면, 하나가 하면 저기 잘 갈까, 하나가. 내가 이거? 어, 영철 자,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자, 이거 자. 바닥에. 아무 때 그냥 바닥에 자라고. 네. 스탠바이. 바닥에 자야 돼요. 자, 조용. 자, 야유씨 찍을게요. 감정신입니다. 상속자들. 자, 박하나. 스탠바이. 액션. 너 왜 이런 데서 맨날 자냐? 어, 발톱 지나갔어. 발톱이 나갔어. 바다가 깨겠어. 나 그냥 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바로 하나 발톱 갔어. 자다 깨겠다. 야, 근데 진짜 악역이야. 발을. 너 자존심 상해되는 게 뭔지 아니? 근데 지켜주고 싶게 안 하고. 야, 근데 하나 너 연기 되게 잘한다. 이게 셋 다 다른 게 예를 들어 뭐 보현이는 이 약간 그 슬픈 그 무서운 느낌이 있고 학주는 완전 살벌하면 하나는 되게 기분 나쁘게. 아 근데 하나 역시 하나가 이런 거 많은지 안 아프게 여기 그냥 살을 찢짝만 뭘 어떻게 그것도 기술이야? 내 몸에 힘을 더 주는 거야. 오히려. 그 살이 보현이도 하나 해보자고.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어. 오. 무섭게 하면 되는 거잖아 나쁘게. 상대방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 아 로맨틱한 거 있잖아. 철이. 그래 나 갈게. 선생님 사랑해요 할게. 선생님 사랑해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X야. 이 X야는 대사가 없잖아. 넌 뭐야 기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학생님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정말 고독하구만. 저는 찬성이에요. 셋은 원래 조금 아는 사이야? 아니면 오늘 좀, 다 초면이야? 질문이 늦었지? 아, 저 지금 아니, 아, 웃기게 아니 셋이 이 정도면은 몰랐어도 알았겠다 지금. 원래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면 지난 거야.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늦게 물어봤어. 한참 하다가 이제 나는 학주랑은 오디션을 같이 봐서 오디션을 보다가 몇 살이냐? 번호 줘. 그래서 친해진 거지. 같은 작품에 같은 작품에 같은 작품 오디션을 봐서 같이 떨어졌지.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하나는 나는 이제 똑같은 회사인데 데뷔하고 나서 같은 회사인데 그때부터 계속 쭉 함께. 같은 회사 하나랑은. 하나랑은 내가 이제 곧 찔찔일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하나는 그럼 보현이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어? 외모만 봤을 때 키도 솔직히 엄청 크고 그러잖아. 그냥 뭐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보현이 뭔가 챙겨 먹었는데. 안 딱히 뭐. 아니 보현이는 하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 처음 봤을 때. 아 나는 그때 당시는 이제 여자 배우도 처음 봤고 좀 약간 우러러 보고 있었는데 친해지면서 우리 회사에 회식이 많아. 자자.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약간 좀 꼰대끼리 나와. 선배라고. 뭐라고 해? 선배로서? 귀여운 꼰대. 아 우리 보현이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키만 커가지고 뭐 코 찔찔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키 187인데 와. 얘가 조그만 게가 나한테 아 코 찔찔이었는데 조그만의 취소해. 아, 남보현이 너 되게 저리 그냥 큰 게 아 진짜 부모님이 키가 커지지 우리 엄마가 70이야. 맞네. 엄마가 키가 70이고 아버지가 75. 맞네. 봤냐고. 유전이라고. 우리가 대표님이랑 친해서 술을 자주 마셔. 근데 이제 요즘 보현이가 잘 나가잖아. 그래서 어디서 우연히 출연료를 들었는데 나랑 똑같이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보현이가 한참 많이 받지. 근데 그때 딱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술주정으로 네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받냐. 네가 어떻게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울면서 했으니까 리얼 레알로 진짜 미안 나 미안하더라고 갑자기 울면서 막 대표님한테 얘가 어떻게 나랑 같이 우리 이 정도면 보현이가 좀 표현해야지 하나가 속에 마음을 담아두었을 적이 아닌가 보다 이미 한 7년째 동생인데 7년째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원인도 근데 얘기 들었는데 고생을 굉장했대. 아이고 뭐. 알바를 많이 했어. 그래.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 무슨 알바 했어? 나는 뭐 주유소 푸드코트 신문 배달도 했었고 강남에서. 그것도 많이 찍고. 작년 그래도 제 18년 이후로 알바를 안 하고 있고. 아 그럼 그 전에는 연기자 생활 하면서도 알바를 했어? 어 퇴학 후에 끝나고도 알바했어. 퇴학 후에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알려지는데. 끝났으니까 작품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알바를 하다가 일용직을 하다가 그럼 부산에서 내 친구들이 나 와 송중기급이거든. 아, 친구들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송중기급이야. 네가 잘한다. 와 보현이 살아있네. 와 TV 나오고 살아있네. 중견급이야. 한 뭐 한 시간에서 한 5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어? 그거 다 찍어가지고 우리 보현이 보는 건데지. 어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 이제 영상 통화를 자기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안 보현이다 이 새끼들아. 했어. 보여줄겠다 했는데 내가 안전모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또 이쪽 촬영하냐 이러면서 어 나 촬영한 게 일하고 있다 이러고 무슨 일하는데 무슨 일하는데 막 이러면 아니 너가 다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막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보여도 하다가 저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아니 다 거기서 울컥하는 거지. 어, 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보현이가 요즘 많이 괜찮아졌잖아. 광고 너무 잘 나가. 감사하게도 이제 광고가 좀 몇 개 들어와서 어.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정도지 뭐.